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단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남도의 전통문화였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후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자원으로 원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이 순천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실향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60여년 만에 새롭게 단장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덜었습니다. 전라남도에 이어 여수시도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전남에서 전해드립니다. 유대회 참가를 위해 광주를 찾았던 외국인들은 남도 전통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이 같은 자원을 활용하고 다시 한번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려면 이 분야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남도의 풍류를 간직한 정원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했습니다. 판소리 한 대목을 배우고 즉흥적으로 추임새도 넣어보면서 남도 가락의 오묘한 맛을 즐깁니다. Experience and learning the song and having a first row view of private opera. That was very nice. 유대회 기간 동안 남도 곳곳을 누볐던 팸투어 행사에는 80여 개 나라 3,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쇠락해 가는 전통시장을 문화가 숨쉬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대인시장은 인기 코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남도의 자랑 김치는 외국 손님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I like kimchi. I like gora. 남도의 가치를 더욱 높인 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입니다. 넉넉한 인심에 친절한 안내는 다정다감 광주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People here around here are very kind people and very nice people. They are warm people. Happy, friendly, fun, and I like 광주. 유대회를 통해 얻은 도시 이미지는 광주를 다시 찾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런 자원은 경기장 시설보다 더욱 중요하게 사후 관리돼야 할 부분입니다. 서로 이제 맺어졌던 인연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에게 지속적인 유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거, 이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남도 전통을 활용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다면 4년 뒤 세계 수영 대회 때도 소중한 자양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자원으로 원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이 순천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옛 순천부읍성 일대에 250억 원을 투입해 도심 속 관광명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도심 가운데 한 곳인 순천시 행동. 도심 도로 뒤편으로 주택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옛 순천부읍성 자리입니다. 성과관 거주지역이었던 이곳에 올해부터 4년간 국비 75억 원을 포함해 총 250억 원이 투입되는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구 교보빌딩에서 옥천 수변공간까지 만 제곱미터 부지에 시민광장과 창조관광센터를 건립하고 읍성에 있었던 연자루도 복원합니다. 순천 향교라든가 서원,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기독교 역사박물관 등 많은 역사문화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좀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조관광센터라든가 시민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광장에는 지하주차장도 건립해 주변 원도심 상가의 주차난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도심 속 쉼터와 관광지가 함께 공존해 거주 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그 시설이 들어오면 여태까지는 약간 어두운 곳이고 약간 낙후된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 이런 멋진 문화 공간,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새로운 공간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순천시는 장기적으로 삼성생명빌딩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회 동의와 예산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순천의 옛 역사를 간직한 순천부읍성. 역사도 살리고 관광도 살리는 도시재생의 핵심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강진군이 KTX 개통과 마량 놀토수산시장 개장에 맞춰 도입한 오감통통 시티투어 버스가 오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광주 유스케어와 송정역, 나주역에서 관광객을 태운 버스는 강진으로 이동해 영랑생가와 다산초당, 청자박물관 등 강진의 볼거리와 먹거리 명소를 차례로 들르는 하루짜리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강진 오감통통 시티투어 버스는 매주 토요일 연말까지 계속 운영됩니다. 한국전쟁 실향민들이 모여 사는 전남의 한 작은 마을이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팔순의 실향민들은 그동안 괴롭혔던 추위와 더위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양효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허리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 한국전쟁을 피해 1953년 진도 안농마을에 정착한 황해도 실향민들의 보금자리입니다. 흙벽과 나무로 만든 좁은 집들은 마당은 물론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이 마을 공동 화장실이 이제 좌쪽 밑에하고 이쪽 끝에하고 이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공동 화장실을 사용했어요. 타양살이 60여 년 만에 실향민들의 마을이 확 바뀌었습니다. 2년 전 때마침 정부의 농촌마을 개선 시범사업에 선정된 덕입니다. 31억 원을 들여 슬레이트 지붕이 모두 철제 지붕으로 교체됐고 건물도 현대식으로 고쳐졌습니다. 집집마다 화장실이 만들어졌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시설도 갖춰졌습니다. 집 주소 안내판까지 색다르게 꾸며졌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나무와 엿을 팔아 생필품을 사고 농사짓는 일로 어렵사리 생계를 이어온 사이 어느새 피란민 60여 명만 남게 된 진도 안농마을. 새롭게 바뀐 마을이 이천리가 떨어진 북녘 고향을 그리워하는 피란민들의 애환을 작게나마 달래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라남도에 이어 여수시도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합니다. 여수시의회는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이 경제건설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8일 본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여수공항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 결손금과 공항시설 사용료 일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공항 활성화 조례를 마련한 전라남도는 여수공항을 이용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2,5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장흥군 공무원들이 공무 출장 도중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정남진 물축제 홍보를 위해 대전시를 방문한 장흥군의 모 부서 직원 6명 가운데 4명이 야간에 퇴폐 마사지 업소를 찾았다 국무총리실 감찰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장흥군 공무원들은 기업 유치 출장 도중 골프장을 찾아 빈축을 사게 됐습니다. 욕설과 은어, 비속어 등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언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광주 청소년 원탁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광주 중고등학생 100명은 욕설과 은어, 비속어 등의 남용으로 의사소통이나 생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생들 스스로 잘못된 언어 습관을 바꾸는 데 힘쓰자고 다짐했습니다. 목포항 대불부두의 철제 화물 처리를 위한 2만 톤급 부두 한 선석이 건설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해 부두 210m, 호환 130m, 배후부지 3만 5천 제곱미터를 오는 2018년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목포항 철제 화물은 최근 3년간 매년 26%씩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적정 처리 능력을 2배 초과한 5,700톤을 기록했습니다. 광양시가 전국 최초로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 연장 원스톱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광양시는 민원인이 차량 조정 신청을 위해 차량 정비소 한 곳만 방문해 관련 구비 서류를 시청으로 발송하고 갱신된 자동차 등록증을 주소지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용 자동차 차량 조정 신청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원스톱 시스템의 시행을 위해 최근 교통안전공단 순천검사소, 자동차종합정비협의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관내 1,200여 대의 사업용 자동차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광주시 여성발전센터는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독서통장을 발급해주고 이용 횟수만큼 상품을 주는 독서통장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여름 독서교실도 운영합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사이 학생들이 다양한 과학체험기회를 통해 과학자로서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광주 서구에서 집안 침하 현상, 이른바 싱크홀 현상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지름 25cm, 깊이 50cm의 싱크홀이 발견됐습니다. 서구청은 우수관으로 빗물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흙이 쓸려 들어가면서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한 게 아닌가 보고 해당 도로를 통제한 뒤 긴급 복구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농성동과 화정동의 한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도 집안 침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광주복지재단이 사무처 직원 13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분야는 사무처장과 장애인 지원단장, 사무직원 11명 등 13명으로 사무처 직원의 경우 직급에 따라 경력 경쟁 시험을 치릅니다. 응시 자격은 올해 1월 이전부터 주민등록 주소지가 광주시로 되어 있으면 되고 원서 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시설 낙후와 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인쇄업체의 육성에 광주시가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는 20일 광주 영상 복합문화관에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